시간에는 항암 치료의 진상이라는 제목으로 해봅시다. 자, 항암 치료. 이 항암 치료가 등장한 것은 이 유전자에 대해서 우리 의학계가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즉, 유전자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후천성으로, 후천적으로 유전자가 변할 수 있고, 또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시작된 것이 항암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암하고 유전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이 왜 생겼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왜? 유전자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의학계가 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암세포인데도 불구하고 이 현대의학계가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바른 치료법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기껏 하는 치료가 뭐냐면은 암세포가 있으니 죽이면 될거 아니냐. 이참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렇죠? 왜 암세포가 생겼느냐. 그 원인을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죽이자 그럼. 그래서 태어난 항암제를 1세대 항암제라고 그럽니다. 1세대 항암제는 여러분이 다 치료를 받아보셨어요. 그래서 1세대 항암제는 이유불문하고 암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암세포 죽여버리면 된다. 그래서 이제 1세대 항암제가 드디어 사양기를 맞이했습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였다 해도 어떻게?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세포로 만드는 그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1세대 항암제로 치료해보고 보면 처음에는 푹 줄어들고 암이 죽으니까 그런데 뭐도 같이 죽어요? 네, 면역세포,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도 같이 죽기 때문에 이제 면역력이 약화되면 암세포는 다시 자라기 시작하고 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또 다시 치료하고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치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치료하다가 보면 결국 그 항암 치료 1차 항암제로 1세대 항암제로 치료를 반복할수록 여러분의 면역력은 계속 파괴가 돼 버리고 그래서 결국 가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퍼져 버리고 그래서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그거를 너무나 오랫동안 현대의학계도 당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유전자 의학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2세대 항암제라는 거예요. 2세대 항암제는 유전자 의학의 발달의 결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이 2세대 항암제를 일컬어 표적 항암제라고 그럽니다. 표적 항암제. 이 표적이라는 것은 유전자가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만들어내 가지고 세포 외부의 벽에다가 붙여 주는 것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암세포들을 희한하게, 암세포, 이게 이제 암세포라면, 암세포는 이렇게 좀
암세포는 이렇게 모양이 좀 불규칙하죠. 근데 암세포는 나를 좀잘 자라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표적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붙여요. 붙이면 이제 우리 몸에서는 세포를 성장시키는 성장 호르몬이 생산합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에도 여러 종류의 성장 호르몬이 있는데, 막 소위 여러분 막 이런 거 자세하게 기억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결국 뉴 스타트만 하면 돼. 그렇지?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는 뉴 스타트를 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꼭 기억해야 될 필요도 없는 설명을 이제 곁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상피세포. 상피세포라는 건 주로 외부, 그렇죠. 우리의 뭐 이런, 이런 속세포가 있고, 표면세포가 있는데, 그 표면에 있는 세포를 상피세포라. 그래서 이런 상피세포를, 성장을 촉진하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생산되는데, 이 암세포가 그 성장 호르몬을, 호르몬을 받아들여서 자기들의 뭐예요? 성장을 더 활발하게 해달라고 표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좀 성장하게 해주세요 하는 표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예.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암 환자에 따라서 그 표적이 있는 암 세포를 가진 환자가 있고, 그 표적이 없는 암 세포를 가진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표적 치료를 하려면은, 자, 그러면 이제 표적 치료를 어떻게 하냐 하면, 여기 이제 환자 자신의 몸에서 생산된 성장 호르몬이 암세포를 자극해서 암세포를 하여금 활발하게 이제 분열하게 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을 어떻게 해버리면 암이 못 자라가겠어요? 네? 여기를 어떻게 하면? 예, 차단. 예, 차단. 그래서 여기를 약을 만들어가지고 이 차단을 칩니다. 그럼 얘는 죽어버려요. 그래서 저런 거를 표적치료제라고. 제2세대. 그래서 표적치료제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는 뭐 검사를 해봐야 돼?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은 이 암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이 표적을 만들어내.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는 치료 효과가 들을 때는 아주 월등합니다. 굉장히 잘 들어요. 자, 이 표적 항암제가 등장했을 때, 이제 이 표적이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는 환자는 표적이 생길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고, 표적 항암제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연 표적이 생기게 될지, 예, 그건 지금 모른다 이렇게 되겠죠. 왜 어떤 사람은 표적이 있고 왜 어떤 사람은 표적이 없는지 그것도 미스테리야. 예. 근데 그 미스테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이 표적이 생기는 사람,
이 표적을 만드는 유전자가 활성화된 암세포는 어떤 환자겠어요? 여러분,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우리의 선택에 반응한다.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이 자꾸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왜? 여러 가지 약을 써서 어떻게 해요? 자꾸 괴롭힙니다. 그래서 세포 차원에서 볼 때는 이 항암치료라는 것이, 즉 1세대 항암치료라는 것이 정상적인 세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을 괴롭히는 치료요. 잘 보호해주는 치료요. 괴롭히는 치료죠. 그래서 이제 괴롭히게 되면 이 암세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죽이니까 자기들은 자꾸 뭐요? 번식을 해야 돼. 그래서 자꾸 살 길을 암세포가 모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표적 치료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제 이렇게 탁 막아버리면 암세포 쪽에서 또 어떻게 할까요? 네? 암세포 쪽에서는 또 살 국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표적을 만들어내든지 하여튼 이 차단제, 이 초록색 차단제를 무효화시키는 물질을 또 만들어내든지 해가지고 결국 자기들이 살아남는 길을 모색해요. 그렇게 하는 거를 그렇게 해서 표적 항암제가 잘 듣다가 안 듣는 상태를 뭐라 불러요? 내성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표적 항암제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우리 의학계에서 와, 이거는 야, 일반 항암제는 굉장히 부작용이, 1세대 항암제는 부작용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작용이 훨씬 줄어들면서 막 암세포가 팍팍팍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암이 막 5cm짜리가 막 1cm 막 이렇게 꽉, 어떤 때는 암이 막 한 넉 달 만에 막 없어져 버리고. 예. 네. 그래서 이야, 이거야말로 이제는 암을 정복하는 거구나 생각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예. 네. 본인의 면역력은 강해진 거 하나도 없어. 본인의 면역력이 약해서 암세포를 못 죽여서 그래서 내가 암 환자가 된 건데 그 원인은 고스란히 그대로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표적 항암제가 내성이 생겨버리면 이제 암세포는 또 막 확 다시 자라고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2세대 항암제도 앞으로 가망이 뭐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은, 1세대 항암제 아무리 암세포를 그렇게 독하게 죽여버려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2세대 표적 항암제로 해도 결국은 암세포들은 거기에 적응을 해서 내성이 생겨버리고. 이제 결국 문제는 뭐가, 문제의 핵심은 뭐다는 것을 의학에서 지금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결국은 면역력이구나. 자, 결국은 면역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결국은 면역력이구나를 깨닫게 되면, 뉴 스타트라는 답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암 환자들의 면역력이 약해진 이유가 무엇일까, 원인이? 그러면 원인을 따져 들어가 보면 결국 해결 방법은 뭐예요? 뉴 스타트밖에 없거든요. 없는데 이 현대의학계는 이 뉴 스타트라는 길, 즉 근본적으로 면역력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길을 선택을 한다면 그건 뉴 스타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은 문제 핵심은 면역력인데 이 면역력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는 방법은 길은 뉴 스타트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왜? 그것은 근본적으로 왜 뉴 스타트밖에 없어요? 생명이 와야 되니까. 생명이 와서 내 T세포 속에 꺼져버린 유전자를 다시 켜줘야만 T세포가 다시 강화되고 회복될까. 그래서 생명을 받아야 되고 또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이 들어옴과 동시에 우리 쪽에서는 뭐를 구비해 줘야 됩니까? 그렇죠. 기본 여건, 뉴 스타트라는 기본 여건을 생명을 위해서 구비해 주면 생명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다 회복시켜 가지고 여러분의 면역력이 정상적으로 옛날로 돌아가면 암세포들은 꼼짝을 뭐예요? 못하고 여러분의 면역 세포가 여러분의 사진을 본 것처럼 T 세포가 결국 암 세포를 죽여버려서 암은 완전히 자연 치유 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현대 의학은 뉴 스타트로 가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 면역력이 문제다 하는 것까지는 뭐예요? 이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본적인 그 환자의 삶 속에서 생활 습관 속에서 또는 환자의 뭐예요? 내면의 환경, 환자 마음에 어떤 뜻을 품었냐 이런 것을 생각하려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해결되게 돼 있지는 않잖아요. 이거는 생활에서 또 내 내면의 사고방식, 생각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의학적인 치료가 아니라 결국 인성적인 치료밖에 갈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치료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그러니까 뉴 스타트밖에 없죠. 그런데 이 길이 이제 현대 의학은 의사들은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학자요, 기술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면 이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인성적으로 해결할 때는 어떤 기술이 필요가 뭐예요? 없어요. 인성적으로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설득력이 필요합니다. 예. 네. 신뢰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 이치가 분명하고, 그래서 환자에게 설명하고, 환자가 설명하는 이 의사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면에서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럴 때 여러분이 다 함께 공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환자들은 기술적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면역력을, 면역세포로 하여금, 암세포를, 죽이도록 하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해보려니까. 그렇다면, 암 환자들의 몸에서는 이상하게도 T세포들이 암세포를 죽이질 않아요. 이 혈관을 떠돌아다니면서 T세포하고 암세포가 만나도 악수만 하고 안 죽여요. 어느 암세포냐?
그러면 암세포는 암세포의 주민등록증을 T세포한테 반드시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T세포가 주민등록증을 검사하고, 너는 암세포구나. 너는 좋겠다. 나는 죽을 맛이야. 왜? 내면적 환경이 T세포에 너무나 안 좋아.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를 자꾸 끄는 방향으로 이 주인이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좋겠다. 너는 살만 나겠지만 나는 죽을 맛이다. 그래서 안 죽여요. 암세포 안 죽여요. 왜? T세포가 누구의 뜻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주인의 뜻대로 한다면은 주인은 누구 편을 들고 있어 지금? 암세포 편을 들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암세포 편을 절대로 들어주지 말아야 승리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지금, T세포가 암세포를 만나도 안 죽이게 돼 있거든요? 암 환자들의 몸 속에서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의 몸 속에서, 또 여러분 몸 안에,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되기 전까지도,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계속 유전자가 변질이 되고 또 변질이 되고 해서 암세포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생겨나고 있었다고요. 있었는데, 암 환자가 되기 전에는 그 암세포만 생겼다 하면 내 T세포가 어떻게 해요? 금방 달려가서 죽여버렸어, 암세포를. 그러니까 암 환자가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T세포가 암세포를 만나도 더 이상 뭐예요? 죽이지 않게 된 사람들이 암 환자들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과학자들 생각은 이거예요. 그러면 T세포나 암세포에게 변화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왜? 변화가 안 왔으면 항상 뭐예요? T세포나 암세포 만나기만 하면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근데 이게 안 죽이거든? 죽이던 놈들이 안 죽여. 그러면 여기에 어떤 T세포나 암세포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 그 맞는 생각이에요. 변화가 생겼다면 무엇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유전자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유전자가 변화됐기 때문에 T세포들은 더 이상 뭐예요? 암세포를 만나도 안 죽여. 또 암세포도 주인이 가는 삶의 방향을 보니까 주인이 누구 편을 들고 있어? 예, 자기들 편을 들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살 궁리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변화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정상적인 T세포예요. T세포. T세포고. 이게 이제 암세포예요.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변화를 발견한 거야. 이 T세포의 안에 유전자가 활성화되어서 여기에서 PD1, PD1. 이런 거 하면 여러분 괜히 복잡해지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내요. 이런 표적을 이 유전자로부터
그러면 이 암세포 쪽에서는 뭘 만들어내냐면, 요런 거를 만들어내. 만들어내가지고 어떻게 해서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한다고? 요렇게 어떻게 해요? 암세포 쪽에서는 이런 거. 아니, T세포 속에서는 이런 거. 암세포 쪽에서는 뭐예요? 이런 거 해가지고 어떻게 착 붙여서 T세포하고 암세포하고 악수를 딱 하면 안 죽여요. 옛날엔 죽이는 놈이. 그러면 옛날에는 만나기만 하면 암세포 죽였거든. 근데 이제는 악수를 하고 악수를 하면 안 죽여.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착안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암세포 쪽에서 이걸 쫙 가지고 오고 T세포 쪽에서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착 가면 안 죽어, 그렇죠? 그러면 무슨 약을 만들어내면 T세포가 암세포를 계속 죽일 수 있을까? 자, 옛날에 여러분도 다 암세포 잘 죽였어요, 여러분 T세포가. 그때는 뭐예요? 이게 악수를 안 했어요. 그 지금은 여러분 T세포하고 암세포 만나면 자꾸 악수해가 안 죽여.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암 환자의 T세포로 하여금 다시 암세포를 죽이게 만들 수 있겠다. 예? 그렇죠. 악수를 방해하자. 악수를 방해하자. 그럼 악수를 방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악수를 방해하려면. 네? 손목을 쳐요, 댕기면서. 제약회사에서 이 암세포에서 만들어내는 이거, 이 주먹 비슷한 놈을 만들어내면 돼. 아시겠죠? 예, 네, 그걸 만들어내가지고, 자,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내서 이걸 만들어내서, 만들어내서 어떻게 할게? 예? 네? T세포에서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이거를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내가지고, 암세포하고 악수하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탁 끼어들어가. 그러면 암세포가 와서 어떻게 일하루도 악수가 돼야 안 돼. 그러면 T세포가 계속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거를 면역 항암제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이제 아시겠죠? 예. 네. 이거를 이거 비쌀까 안 비쌀까? 비싸요. 굉장히 비쌉니다. 뭐 한 달에 뭐 600만 원 뭐 예? 네? 2대 500만 원. 예. 네. 하여튼 예. 네. 이게 이제 면역항암제. 예. 네. 지금 아직도 이제 보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이거를 더 빨리 시작했어요. 자, 이거를 탁 막으면 이제 T세포가 이제 이 암세포를 막 죽여. 그렇죠. 그래서 이런 치료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안 되고, 근데 이런 치료가
모든 암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돼. 이게 있는지, 이게 있는지, 이게 서로 있어야만 이 약이 뭐예요? 효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나 다 모든 암 환자에게 다 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면역 항암제 개발이 악성 흑색종을 시작으로 해서 이런 면역 항암제가 개발이 돼 가지고 이제는 점차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간암에도 듣는가? 간암도 어떤 간암 세포를 가진 사람에게 듣는가? 폐암에도 듣는가? 이제 이런 점차 영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 우리 표적 항암제에서도 결국은 가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내성이 생긴 것입니다. 내성이 생겼다는 말은 암 세포 쪽에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왜? 암 세포 쪽에서 주인님을 쳐다보면 주인님은 어디까지나 누구 편이에요? 자기들 편이거든. 근데 이런 차단제가 들어와가지고 돈을 막 쓰고 해서 하니까 이 암세포 쪽에서는 주인이 자기 편인 이상 계속 살 길을 모색하겠죠. 그래서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인님이 계속 누구 편이면? 이 암세포 편이면 이 암세포 쪽에서 뭐를 고안해낼까요? 시하는 방법을 고안해낼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네, 이거를 파괴하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두고 볼 일이야. 그거는 이상구 박사가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암세포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를 않죠. 자, 여러분, 농약도 마찬가지예요. 농약 뿌리면 처음에는 벌레들 싹 죽어요. 그건 그 다음에 뿌리면 뭐예요? 잘 안 죽어. 자꾸 뿌리면 뭐예요? 해가 갈수록 나중엔 그 농약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벌레들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유전자가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바꾸면 돼? 이 암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뭐를 느끼면 돼요? 주인이 내 편이 아니구나를 느끼면, 아이고, 주인이 내 편이 아닌데 더 이상 뭐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왜 주인이 자기 편이 아니야, 이제. 옛날에 자기 편을 그렇게 잘 들더니 예. 이제는 주인이 자기 편이 이제는 뉴 스타트 와가지고 맨날 뭐 박수 치고 함성 질 춤추고 이제는 전혀 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뭐요 없어지고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니까 그러면 T 세포 쪽에서는 아하 주인이 이제는 다시 내 편이 되셨구나. 예, 네, 정신 차렸구나. 주인이, 우리 주인님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네, 여러분이, 티미하게 있으면요. 우리 주인님 아직도 티미해. 나 잘 모르겠어. 진짜 우리 주인님이 우리 편이 됐는지. 그러니까 표현을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병원서 항암 치료를 할 때는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여러분도 그 말을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고기 많이 먹고 그래요. 그럼 이 환자들은 이게 멍텅구리가 돼가지고
와, 고기가 몸에 좋은 모양이네. 여러분, 고기 많이 먹고 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암세포들은 영양소 균형이 깨진 상태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잡수시는 이 식단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함량이 딱 뭐예요? 균형이 딱 잡혀 있어요. 탄수화물 70%, 단백질 15%, 지방 15% 해서 딱 잡혀 있어요. 단백질이라는 것은 15%, 20% 이상 가면 여러분의 몸에 오히려 부담을 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간 경화에 걸렸다, 혹은 신부전증, 콩팥이 말을 안 듣는다, 그렇게 해서 입원을 하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처방, 오다 내는 게 뭔지 아세요? 저단백 식사입니다. 단백질 제로. 왜냐면 단백질이 조금만 많아져도 간에서 부담을 느껴서, 왜, 간 경화가 있으니까, 또 콩팥에서 부담을 느껴. 그래서 단백질이 과잉하게 들어가면 영양소 균형이 깨지고, 이 영양소 균형이 깨진 생활을 계속하면 드디어 정상세포는 정상적 균형일 때 최고로 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잡수시고 있는 한 여러분의 정상세포들의 활동이 제일 활발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꾸 육식을 해가지고 지방 함량이 너무 뭐 30%, 40%가 되고 단백질도 30, 40%가 되고 탄수화물은 70%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주 부족해지고 이렇게 되면 영양소의 밸런스가 깨져버려요. 깨지면 세포들은 참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 영양소 밸런스가 깨진 상태에서 살아가려면 정상세포가 비정상세포로 뭐예요? 그 밸런스가 깨진 상황에서도 잘 견디면서 살 수 있는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질된 것이 암세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뉴스타트를 잘 해주시면 암세포로서는 죽을 맛입니다, 지금. 왜? 영양소 균형이 딱 맞은 음식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런 반면에 정상세포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야, 이제 우리는 살만 나다. 이렇게 될 때 정상세포는 주인님이 우리 편이 됐구나. 암세포 쪽에서 볼 때는 뭐예요? 이 주인님이 이제는 우리 편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은 암세포 쪽에서 볼 때는 폭격입니다. 방사선 치료도 폭격이에요. 자, 폭격을 할 때, 폭격의 효과가 가장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이북에서 남한 서울을 폭격하기로 했다. 했다면 어느 때 해야 제일 많은 사상자를 내요? 활발할 때. 활발하게 뭐요? 어느 때 하면 안 돼요? 방공호에 다 들어가서 숨었어. 그러면 폭격해봐요, 뭐요? 건물만 무너지고 사람은 뭐요? 안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암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 활발하게 세포 분열을 하고 번식을 할 때는 언제냐? 무슨 동물이든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번식할 때는 먹이가 뭐예요? 충분할 때입니다. 그래서 항암치료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암세포한테 먹이를 어떻게 해? 왕창 해주면 암세포들이 이야 파티하자, 다 방공호에서 다 나와라, 그래 가지고
파티를 하고 나가서 막 돌아댕길 때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하면 성공률이 암세포를 더 많이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오라는 거지. 고기 먹으면 면역력이 올라. 이 천만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환자들이 너무 우둔해. 아시겠죠? 그냥 뭐 맨날 그 초등학교 애들 맨날 물어보는 말이 뭐예요? 기차하고 탱크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이런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이 뭐다? 이 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면역 항암 그래서 면역 항암제의 이제 부작용이 또 있긴 있습니다. 일반 항암제 1세대 항암제만큼 심각한 부작용은 아니지만은 부작용인데 그건 뭐냐면은 면역력도 너무 뭐예요? 오버하면 안 돼요. 오버하면 쓸데없이 어떻게? 쓸데없이 자기 몸을 공격하게 돼. 예. 그래서 주로 면역 항암제의 부작용은 T 세포가 오버해서 생기는 부작용. 그래서 예를 들어서 T 세포가 폐로 가가지고 폐를 막 공격해가지고 소위 폐렴이 생겨. 그래서 자기 T 세포가 자기 폐를 공격하는 그래서 그게 자가 면역성 폐렴이라 그래. 그래서 폐렴을 일으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들어가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 그래서 자기 간을 공격할 수도 있고 T세포가 자기 콩팥을 공격할 수도 있고 피부를 공격해서 여기 막 피부가 막 발진이 되고 두드러기처럼 나고 또는 무슨 건선 뭐 아토피처럼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치료하게?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줍니다. 예, 네.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는 뭐 하는 거예요? 면역 억제제입니다. 세상에 면역 강화 치료를 하면서 또 면역 억제 치료도 하고 이게 웃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현대의학은 너무나 모순이 많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작용이 어느 정도냐 하는 거는 다들 이런 그 약제가 처음에 시판되기 전에 이 부작용이 어느 정도냐는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미국서 유럽에서 한 실험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체질적으로 이 백인들이 체질이 굉장히 강해요. 예, 저도 미국에서 이렇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의사들은 절대로 인종차별을 안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무리 외국인이라도 타민족이라도 나는 Are you doctor? 의사십니까? 그래서 제가 네. 그럼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져요. Oh, you're doctor. 네, 이래서 그 희한하게 미국 사람들은 의사라 그러면 굉장히 높이 봐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전 전혀 인종 차별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미국서. 그런데 이제 인종차별을 느껴요. 주지는 않아도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체질면에서 느껴요. 아하, 이 동양 사람들이 확실히 뭐예요? 체질적으로 약하구나. 그게 어디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냐면 이제 약을 써보면 알아요. 약을 써보면. 저는 이제 한국 의사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하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 의사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
같은 약을 써, 같은 병이기 때문에. 같은 약을 같은 용량으로 쓰면 한국 환자들 나 떨어져 버려. 약 부작용 때문에.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알레르기 전문의사로서 개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레르기 의사들이 그 당시에 제일 많이 썼던 약이 이제 소위 항히스타민제라고 그러는데, 항히스타민제 종류가 많지만 가장 인기 있었던 항히스타민제를 베나드릴이라고 그래요. 베나드릴. 이 베나드릴이 주로 미국 사람한테는 50mg씩 해가지고 하루에 50mg씩 매 6시간마다 또는 매 8시간마다 그렇게 먹으라 하고 처방을 하면, 한국 사람들은 베나드릴 50mg을 하루에 6시간마다 한 번씩 주면요, 이거는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해요. 뻗어가지고. 네. 그 미국 사람은 멀쩡해요. 왜 이 김 박세? 네. 그 이 체질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얘들은 그 50mg이 몸에 들어가면 잘 뭐예요? 처리를 할 능력이 있는 거야. 우린 50mg이면 많아. 처리 능력이 없어가지고 부작용이 확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런 부작용 실험이 다 백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런 약들이 동양인인, 그리고 한국 사람들 특히, 예, 이 체질이 약한데, 예, 동양인들 쓸 때는 이미 발표된 부작용보다는 훨씬 더 뭐예요? 심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1세대니 2세대니 그래서 면역 항암제 이것이 이제 이게 3세대예요.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고 여러분은 오로지 뉴 스타트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뉴 스타트.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 항암제 치료를 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반 항암제, 그러니까 이게 1세대 항암제 부작용. 자, 암 진단을 받아보니까 5cm다. 자, 항암 치료를 했다. 열심히 했다. 야, 2cm로 팍 줄었다. 이 정도만 팍 줄어도 병원서는 성공이라 그럽니다. 효과가 있었다. 근데 부득이하게 2cm가 됐을 때 더 이상 치료를 못하고 좀 기다려야 되겠다. 그 이유는 뭘까? 백혈구 수치가 너무 떨어졌다. 백혈구 수치가 떨어졌단 말은 면역력이 너무 파괴가 됐다. 그래서 이 백혈구가 다시 재생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강제로 백혈구 수를 증가시키는 약이 있어요. 그 약도 자꾸 쓰면 안 좋아요. 하여튼 간에 기다려보자. 그래서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휴식기를 가지고 보니까 이 2cm가 자라날까 안 자라날까? 옛날보다 더 잘 자랄까? 더 천천히 자랄까? 더 잘 자라. 왜 더 잘 자라? 백혈구 수치가 떨어졌으니까. 면역력이 약해졌으니까. 옛날보다 더 잘 자라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항암 치료를 할 수 있겠다 할 때는 이게 3.5cm가 돼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요 놈들은, 자, 요게 이제 문제가, 여기 심각한 문제가 이 과정에 있습니다. 뭐냐면, 문제는 이거예요. 왜 3cm는 줄었는데 이 2cm 놈들은 뭐예요? 살아남아 있느냐? 이게 문제야. 그러면
5cm가 2cm가 되었다면 몇 퍼센트의 암세포가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60% 죽었죠? 60%가 죽었어. 그 이 2cm는 40%예요. 왜 이 자식 40%들은 왜 살아남았냐 이거예요. 우리 의학계에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5cm짜리 한 덩어리에 여기 수십억 개의 암세포가 있는데 이 암세포 한 개 한 개마다 성질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성질이 같았다면 한 놈 죽으면 뭐예요? 다 죽죠. 그 다르기 때문에 살아남는 놈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우리도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꼭 같은 유전자인데 아기를 낳다 보면 뭐예요? 한 놈 한 놈이 다 달라. 순디기도 있고 악바리도 있고 그렇죠. 다 달라요. 그것처럼 한 사람의 몸 안에서 생긴 암이라고 해도 이 암세포, 암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는 암세포들이 다 하나를 조금씩 다르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60%, 죽은 놈 60%는 다 순대기들이 죽었고, 살아남은 40%는 뭐예요? 요 악바리들이야, 요.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치료가 험난할까요, 안 할까요? 험난하죠. 왜? 이 살아남은 놈들을 또 죽이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같은 방법으로 해도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악바리, 이놈의 악바리. 그러니까 고생은 실컷 했는데 결국 순대기만 죽이고 악바리만 남겨놓은 상태가 되었어. 그런데 악바리만 남아있는데 그 상황이 안 좋아. 왜? 면역력이 파괴가 되었어. 그 이 악바리가 3.5cm가 돼. 그런데 이 악바리는 이제 잘 안 죽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다시 치료를 했더니 기껏 줄어간다는 게 2.6cm로 줄었어. 자, 이 자식들은 뭐예요, 이제? 이 자식들은 독종이야, 이제. 악바리보다, 여기 악바리보다 뭐예요? 더 나빠. 항암 치료는 반복할수록 여러분의 암세포는 더 뭐예요? 더 악바리 독종 역전의 용사들이 됩니다. 항암제 들어와 봐. 내가 죽나. 이제 이렇게 돼요. 반복할수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막 60%가 죽었다면 한 번 더 하면 뭐예요? 40%밖에 안 남았으니까 막 이거는 싹 죽여버리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죠. 천만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그래가지고 이제 2.6cm 그리고 이제 백혈구 수치가 더 떨어졌으니까 또 휴식기가. 이렇게 되니까 2.6cm가 4cm가 돼. 이 4cm들은 독종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1차 치료 죽으라고 고생하고 여기 2차 치료 뭐예요? 죽으라고 고생하고 그 결과가 뭐예요? 5cm가 1cm밖에 안 줄어서 4cm가 되면서 이놈의 4cm는 뭐가 돼 있어? 독종이 돼 있다는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cm가 된 것을 자 이제 다시 치료하자 여기. 죽어 안 죽어? 안 죽습니다. 뭐 찌끔 3.8cm. 그러면 여기 중단해야 돼. 그러면 얘 이것들은 뭐예요? 야 면역력이 완전히 망가졌구나. 우리 얘들은 뭐예요? 금방 어떻게 돼? 6cm가 돼버리는 거야. 1차, 2차, 3차 치료로 고생 실컷 하고 결국 나온 결과는 뭐예요? 이 6cm는 뭐게? 독종보다 더 독종, 조폭이 돼버렸어. 못 말리는 조폭이야. 이렇게 되면 병원서 치료를 더 하시든지
마시든지는 본인이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항암 치료에는 1세대 다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2세대, 3세대도 왔지만은 아마 4세대째가 뉴스타트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생명 해서 우리 다섯 번 외치고 화이팅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생명 화이팅!